안녕하십니까. 성북동영어쌤 SK쌤입니다. 오늘은 스툰라이트 2019년 교재 제4장의 요지주장 파악 부분의 3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가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이제 배수사 표현법에 대한 문법이 있고 전반적으로 또 세부적으로 살피실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쓰셔서 내용보다는 그리고 문제 자체보다는 좀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문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장. Gordon Parker, Chairman, President, and CEO of Newmont Mining Corporation has a very deliberate speech pattern. 이렇게 나옵니다. Newmont Mining Corporation이라는 회사의 CEO이면서 사장이면서 회장인 Gordon Parker는 굉장히 deliberate, 신중한 연설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입니다. 네, 뭐 마이닝 코퍼레이션이니까 이 뭐 광산 회사 계열의 이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인이 광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인은 광산이란 뜻 말고도 또 이제 지뢰라는 뜻이 있어요. 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하다 보시면 스파이더 마인이라는 게 있는데 테란 종족에. 그래서 그 스파이더 마인은 거미처럼 움직이는 지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는데요. 마인은 그래서 뭐 군사 용어 내지는 무기 용어로는 지뢰 그리고 마인이 또 이제 그 광산이란 뜻도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봐주시면 좋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돌아가서 그래서 이 chairman과 president와 CEO는 앞에 나오는 골든 파커라는 사람에 대한 동격구죠. 그래서 전체가 지금 동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좀 봐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어차피 그러니까 주어가 골든 파커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has로 나오는 그런 부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eliberate이 나와서 이제 신중한이라는 뜻이 이 deliberate은 다른 뜻으로 의도적인이란 뜻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신중한의 뜻으로 쓰이고 있는 그 부분으로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 할 쓰이기는 좀 그런데 뭐 외국의 광산회사의 CEO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뭐 교재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2번 문장입니다. 2번 문장. When I asked him about it, 내가 그에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he explained, 그는 설명을 했습니다. People listen more carefully if they think you are thinking when you speak. 사람들은 당신이 말을 할 때 you are thinking,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더 주의 깊게 듣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When you speak, 즉 당신이 이야기를 할 때 you are thinking, 당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they think, 그들이 생각을 하면 People listen more carefully.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듣는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it, 그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라는 얘기인데 이 it이 뭐냐면 네, 이 골든 파커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중한 스피치 패턴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 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봐주시고요. 뭐 if의 조건의 부사절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when이 나와서 시간의 부사절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냥 제가 하도 빈 게 많아서 썼어요. 그리고 listening 자동사로 쓰이는 건 다 아실 테니까요. 어차피 more carefully 부분 수식어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people이 주어고 listening 동사인 일형식 문장입니다. 문장 자체가 해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으니까 조금 조심하셔서 다시 한번요. 당신이 이야기를 할 때 you are thinking, 당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they think, 그들이 생각을 한다면 people listen more carefully, 훨씬 더 신중하게 듣는다라는 해석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3번. I tend to agree with him. 나는 그에게 동의를 하는 경향이 있다. 4번 문장. Even though people can hear two or three times faster than we can talk, most of us could stand to slow down when we speak. 비록 people, 사람들이 two to three times faster than we can talk.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빠른 것도 can hear, 들을 수가 있지만 most of us could stand to slow down when we speak. 우리 대부분은 when we speak, 우리가 말을 할 때 could stand to slow down,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라는 해석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even though는 비록 뭐뭐하지만 이렇게 해서 양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나오는 거 잘 아실 테고 two to three times faster than 이렇게 나와서 요거 이제 배수사 표현법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전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수사 표현법은 지금 보시다시피 1번에 배수사 as, 원급 as가 있고 배수사 비교급 then이 있고 배수사 더 명사 of가 나오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지문에 나온 표현은 2 to 3 times faster than이니까 2번 표현이죠.
그래서 배수사 비교급 대인으로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예문을 보시면 My study room is three times larger than my bedrooms라서 내 공부방은 내 침실보다 세 배나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here faster than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더 빠르게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구조니까 조심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말고도 몇 배만큼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서 배수사 S1급 S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문을 보면 내 공부방은 내 침실보다 세 배만큼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만큼 더 뭐뭐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비교급 대니움은 뭐뭐만큼 더 뭐뭐한으로 쓰이는 거고요. 뭐 이제 배수사 다음에 이제 명사 오브로 써서 my study room is three times the size of my bedroom이라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 같은 명사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사이즈가 세 배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표현도 가능한데 요 세 가지 표현을 조금 알아두시면 또 시험 문제에서나 내지는 주관식 같은 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조금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것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예문을 한번 써보고 예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주의해서 잘 봐주시는 것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ould stand to 부정사 나와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could stand to 부정사를 아예 그냥 한 덩어리로 외우시는 게 좋아요. slow down은 다른 동사로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could stand to 부분은 아예 수거로 외워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장 가시겠습니다. 5번 문장입니다. Hurrying makes our words seem less important and gives the impression that we do not think our ideas deserve more than the briefest amount of airtime. 이렇게 됩니다. Hurrying, 서두르는 것은 makes our words seem less important. 우리의 말을 less important, 덜 중요하게 보이도록 하고 and gives the impression that 대절 이하라는 인상을 줍니다. 즉, we do not think our ideas deserve more than the briefest amount of airtime. briefest amount of airtime이니까 가장 짧은 분량의 airtime, 방송 시간 내지는 여기서는 연설이니까 말하는 시간이겠죠. 말하는 시간 more than 이상의 가치도 deserve 하지 않는다. 즉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정도의 뜻이 나오는 거죠. 가장 짧은 그 연설 시간보다도 그죠? 우리의 아이디어가 가장 짧은 연설 시간도 연설 시간보다도 더 이렇게 대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서 여기에 동격의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대절 이하라는 인상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런 이제 구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뒤쪽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가장 짧은 분량의 말하는 시간 이상의 가치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해석을 잘 봐주시는 게 좋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여기 쓰임은 어차피 여기 이제 동사가 make니까 make 다음에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로 와서 원형 부정사가 왔고요. 쓰임 다음에 쓰임 자체가 이형식 동사라서 그 뒤에 보호를 받으니까 보호가 important로 형용사 보호가 온 거는 뭐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번 문장입니다. 6번 문장 We appear to be rushing to finish so that someone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 can speak. 우리는 appear to be,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표현이에요. rushing, 서두르는 것처럼 보여요. to finish, 끝내기 위해서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meone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 즉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can speak, 말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끝내려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to finish가 있는데요. 제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끝내기 위해서 서두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to finish는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죠. 그래서 이게 필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필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잘 봐주시고 이게 제가 유튜브 화면 만들면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100% 다 써놓으면 이 학생들이 그냥 교재만 보시고 강의를 안 들으시는 경우가 계실까 봐.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교재를 보시는 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가 뭐 엄청나게 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강의를 보시는 것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필기 몇 가지를 조금 빼놨다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지금 더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 지난 강좌 맨 뒷부분부터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좀 양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고 또 필기도 해주시고 그러시는 거 말씀드려봅니다. 자, 뒤쪽으로 가세요.
소댓입니다. 소댓. 뭐뭐 하도록 정도의 해석이 제일 많이 나오고 또 상황에 따라서 뭐뭐하기 위하여도 가능해서 목적의 부사절을 받는 접속사죠. 소댓은 붙여서 쓰면은 뭐뭐 하도록의 의미가 있는 목적의 부사절을 받는 접속사지만 소 형용사 대절 이렇게 나가면은 어때요? 소하고 대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중간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너무 뭐뭐하여 너무 형용사하여 대절 이하게 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았고 붙여 쓰는 소댓과 띄어 쓰는 소댓은 다르더라 라는 것도 조심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someone이 지금 주어고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 부분이 someone을 수식을 하는 형용사구고요. 그래놓고 can speak가 지금 동사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하다 계열의 동사 중에서 speak하고 그 다음에 talk는 자동사거든요. 그리고 say는 이제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tell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로만 쓸 수 있는데 그래서 speak는 무조건 자동사로 쓰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speak에서 문장이 끝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잘 봐주시는 건 좋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with something more valuable to say인데 여기서 valuable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난 강의에서도 나왔던 건데요. 지난 강의 2번에서도 나왔던 건데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이 to say 부분이에요. 이 to say가 something을 수식하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두 개 이상 써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형용사하고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을 쓰는 것은 형용사의 원 직상 괜찮은 용법인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더 가치 있는 것을 말할 누군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말 해석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valuable과 to say가 전부 something을 수식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서 지금 원래 형용사 하나 형용사적인 용법으로 쓴 부정사 하나 이 두 가지가 뒤에서 something을 수식하는 이런 이제 순서관계를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는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순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말에는 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단어가 어디 있건 간에 은는 이가 깨서가 붙어 있으면 그건 주어고 을를 에게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갔다 학교에도 되고 학교에 나는 갔다 그래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영어는 조사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문장에서 각 단어가 어떠한 위치에 쓰였는가가 문법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문법을 볼 때 그냥 문법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단어의 위치가 어디고 문법을 썼을 때에는 어떠한 위치를 사용을 하고 이 문법은 어느 편에 들어가고 어디에 위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실제로 기억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나중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영작을 하시는 데에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영어는 문법사항을 딱딱딱딱 끼워 맞춰갖고 레고블록 맞추듯이 맞추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좀 조심해 가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7번 문장 보실게요. 7번 문장 Slow down. 속도를 낮추십시오. Allow for some pauses, some silence. 중간에 정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몇 번 침묵하는 것도 허용해야 합니다. 라는 그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네, 뭐 allow for 나와서 허용하다라는 표현이고요. 뭐뭐를 고려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some 다음에는 pauses가 지금 왔고 some 다음에 silence가 온 것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이거 전에도 또 나왔습니다. some 뒤에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전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ome과 any 뒤에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가 다 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학생들 중에 any 뒤에 단수만 온다 이러는 학생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some과 any는 전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가 뒤에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 pause는 어때요? s가 붙었죠 지금. 그죠? s가 붙어가지고 복수명사 나왔고 silence는 불가산명사로 나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옵니다. 여기 아주 그냥 딱 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봐주시고 some의 쓰임에 대해서도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8번 문장 People will listen more closely and have more respect for what they hear.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more closely, 좀 더 주의 깊게, 여기서는 listen closely니까 이제 listen carefully랑 listen closely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주의 깊게 listen, 듣고 and have more respect for what they hear. 그들이 듣는 것에 대해서 더 존중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뭐 what they hear 그들이 듣는 것 이렇게 돼서 이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가 되죠. the things that, the thing which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라서 이건 유명한 패턴이니까 잘 봐주시고 이런 것을 that으로 싹 바꿔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what을 막 다른 단어로 바꿔 that 같은 거라든가 those라든가 뭐 이런 단어로 바꿔놓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respect for 나와서 뭐뭐에 대한 존중 이렇게 됩니다. 이거 have 다음에 나오니까 명사 맞습니다. 다음에
나와갖고 전치사가 있으니까 같이 결합하는 전치사까지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셔서 처음부터 한번 또 중요한 부분 체크하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부분 1번 문장. 네, Chairman, President, CEO 나와서 Gordon Parker하고 즉 주어하고 동격구를 이루는 거 조심하시고, 즉 그래서 이게 왠지 여러 명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이 Chairman, President, and CEO는 뭐예요? 동격구는 그냥 그 주어의 수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Gordon Parker 한 명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지금 has로 나오는 겁니다. 수일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deliberate 단어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2번 문장, 여기 이시 뭐냐? 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비해서 여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listen 자동사 나오는 것도 조심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문장입니다. I tend to agree with him. 됐습니다. 그래서 tend to 동사 원형 나오는 건데 이건 모르시지 않겠죠? 4번 문장입니다. even though 나오는 거 접속사 조심해 주시고 배수사 표현법 나오는 거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예문까지 확실하게 좀 잘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2 to 3 times faster than도 되고 2 to 3 times as fast as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갖고 봐주시면 좋았던 그런 부분 신경 쓰시고, could stand to 부정사 나와서 뭐뭐 할 필요가 있다는 수거 조심하셔서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5번 문장입니다. make 동사, was 목적어, sim 목적격보. 그죠? 그래서 make 다음에 사역동사 다음에 동사원형 목적격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sim이 있으니까 important가 형용사 보호로 나오는 거 좀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고, impression 다음에 대시 나와서 동격의 접속사로 쓰이는 거 조심하시고, 해석을 주의해서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6번 문장에서는 뭐뭐 하도록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돼서 목적의 부사절 so that이 있고요, 붙여 쓰는 so that과 떨어뜨려 쓰는 so that은 틀리다 그랬죠? 그래서 조심하셔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something이 있어서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하여 valuable 형용사, to say는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이었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something과 valuable to say의 위치를 조심하시고, 또 여기는 앞에 someone이 있기 때문에 someone하고 something의 위치를 바꿔가지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고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꾸면 완전히 틀리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심해서 봐주시고, speak가 나왔을 때 말하다 계열의 동사에서는 어때요? speak와 talk는 자동사, say는 자타동사가 다 되고 tell은 타동사만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서 speak가 자동사로 쓰여서 남아있는 것도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7번 문장 allow for 조금 조심해 주시고, some 뒤에는 가산명사가 올 수도 있으며 some 뒤에는 불가산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법칙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listen이 8번 문장에 다시 자동사로 나오고 있고요, 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 was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respect for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어차피 천천히 말하면 듣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경청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적당히 천천히 말해야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사 생활을 20년 정도 했는데 강사들 중에 말이 느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 말이 느린 사람은 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그리고 저는 또 영어 선생이었기 때문에 영어 선생들은 말이 또 빠른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내고 이러는 경우에 강좌의 경우에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말이 빠른 경우도 있는데, 제가 사실 그 유튜브 때는 그렇게 말을 빨리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말이 굉장히 중간중간 빨라지는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이 빠르면 이건 그냥 얼마든지 뒤로 돌려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들으시고 그래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교재를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도 전부 보시고 필기 잘 하시고 제가 또 말이 조금 빠른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양해하시고 잘 봐주시는 게 좋은 얘기가 되겠네요. 자, translation 뭐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 여기서는 모르시는 단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전부 기본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건 중학생들도 아는 단어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단어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잘 봐주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서 4번 문제를 한번 다뤄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